그래서 해리 DA 21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상대방이 직업이 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운 거 맞습니까? 그렇죠. 너뭐 하냐? 너의 직업 뭐냐? 이런 식으로 묻고 난뭐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 배웠어요. 그러면 직업을 나타내는 말들이 쭉 나와야 되겠네요. 먼저 닥터 D-O-C-T-O-R 그렇죠. 계속해서 farm F-A-R-M 그렇죠. farmer F-A-R-M-E-R 그렇죠. farm이 동사짓다나 하다시로 쓰이거든요. 물론 농장이란 뜻도 있지만 그럼 하다시에다가 이렇게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대부분이야. 근데 안 그런 애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농사짓다에다가 ER 붙이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가르치다는? teacher 그래서 T T E A C H 오케이. 그럼 발음은? teach. teach 가르치다 teach 됐습니까? 그럼 가르치는 사람? teacher teacher 얘다가 하다시에다가 er 붙여서 뭐뭐 하는 사람 됐어요. 똑같습니다. farm farmer teach teacher 됐습니까? 노래하다 sing sing s-i-n-g 그렇죠. 그러니까 가수는? singer 됐습니까? 싱걸가 아닌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싱걸. 그런데 얘는 좀 특이하죠. 얘가 뭡니까? 쿡이죠. C-O-O-K 그렇죠. 보통은 여기다가 ER 붙이면 사람이 됐죠. 근데 얘는 사람이 안 되고 뭐가 된다? 도구가 돼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I am a cooker 하면 이상한 말입니다. 나는 밥솥이다. 됐습니까? 나는 후라이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m a cooker 이러면 됐습니까? 그래서 쿡이 ER 붙이면 사람이 아니고 도구가 된다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보통은 ER 붙어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인데 됐습니까? 얘들이 정상이야. 얘, 이런 애들이 됐습니까? 얘가 특이한 녀석이에요. 얘가 자 그럼 얘들이 등장하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DA21 문장 나와라. What do you do? 뜻이 뭐예요? Do you do의 뜻이 너는 하니? 라는 뜻이죠. 그럼 너는 하니 말고 너는 한다는 뭘까요?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한다. You do. 됐습니까?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 그리고 하다시 두 들어있는 경우야 더지 들어있는 경우야 두가 들어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속에 하다라는 뜻의 두 속에 뭐가 숨어있다 이렇게 두가 숨어있는 거야. 안 보이지만 묻는 말 만들려고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Do you do? 너는 하니? 를 만들었어요. 됐습니까? What do you do? 직업 물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m a cook. 쿠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I'm a cook. I'm a cook.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m a doctor. I'm a doctor. 오케이. 다음 What do you do? 그러면 그녀는 뭐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녀는 뭐하니? What? 여기에 일단 you가 뭐로 바뀌어요? she로 바뀌죠? 네. 그러면 모두 따라서 바뀌어요? 여기 있는 두도? 더즈. 그쵸. 그래서 그녀의 직업 물어볼 땐 뭐라 한다? What does she do? 그쵸. What does she do? 아니야, 아마 오늘은 네 배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What do you do? 배웠으니까 그 다음 What does she do? What does he do? 배울 차례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I'm a singer.
I'm a singer.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도 틀린 거 하나도 없었고 문장도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성취도 100점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형모 조심해서 가고.